계속 접속사고가 계속 나거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시비? 그냥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왜 그러지?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저 같은 무속인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낫지. 그러면 그러면은 이번에 아군 관련해서 질문 드려볼 건데 네. 이 사람 좀 보통 유튜브에는 대운 관련해서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네. 이 대운과 반대로 이제 아군, 애군 되게 네.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도 있는 건가요, 선생님?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요. 뭐 삼재가 아니라도 뭐 아홉수가 아니라도 한 해의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. 그럴 적에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는 없애는 게 좋으니까 안 좋은 거는 굿하세요라고는 해요. 애군이라든지 아군이라든지 내가 운기가 나빠지기 전에는 네. 어떤 느낌을 받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신년이 들어왔잖아요. 네. 신년이 들어왔는데 계속 접속사고가 계속 나거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시비? 그냥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저 같은 무속인들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. 그러면 본인이 안 좋은 운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막혀있다든가 그런 거 가르쳐주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네. 나부터 내 기운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네. 그럼 이런 좀 애군이나 아군이 들어올 때도 내 기분이나 이런 게 좀 되게 뭐 바뀌는 게 있나요? 뭐 내가 예민해진다든지? 뭐 당연히 뭐 옆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건드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. 그렇죠. 네,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소한 거에 다른 때 같을 적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것도 그냥 짜증나고 막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. 그럴 적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면은 먼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작은 걸로라도 막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미 터지고 나서는 잡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죠.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막기 위해서 좀 미리 조금 예방을 네. 좀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. 말씀이신 거죠? 그런 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? 우선은 내가 대운이 들어오면은 옆에 주위에서부터도 반응이 달라져요.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기분도 좋아지겠죠.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대운이 들어와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대운이 들어왔나 보다. 그걸 알고 이제 점집은 한 번쯤은 가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기분이 내가 올해 나 작년부터 기분이 되는 게 없던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까?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얻는 무당집을 가셔갖고 점사를 보시는 게 낫죠. 이 영상을 보시고 네. 혹시나 내가 아군이 들어오는지 혹은 정말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지 내년의 운세가 궁금하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와도 될까요? 네, 찾아오세요. 감사합니다. 네.